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올해 부활주일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되어서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비롯하여 성인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우리 써니 파크 집사님, 우리 써니 간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은 남가주 명소 중에 한 곳인 파세디나 근처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입니다. 더 차이니즈 가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평상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3월에 소풍을 갔었다고 합니다. 이번 봄 이벤트 덕분에 잠시나마 추억을 소환할 수 있어서 좋으셨다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진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써니 간사님, 늘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멋진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게 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위 문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스토리는 또 하나의 비유, 우리 달란트 비유와 아주 견주어서 잘 기억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이 문화 비유의 이 비유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교훈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나누어주는 그 양이 달란트에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주는 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문화 비유는 이 귀족이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었던 그 양은 한 문화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 이렇게 유익을 냈다면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다섯 문화를 남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참 재밌는 교훈을 얻는 색다른 이 시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화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가 같은 양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이게 뭐 큰 우리에게는 큰 차이로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월낙 달란트라는 그 돈의 양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는 장정이 3개월 동안 버는 돈의 양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것을 3개월 동안 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한 문화의 양입니다. 뭐 크면 크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문화씩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달란트 비유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 아, 나는 다른 사람만큼 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뭐 별로 쓰임받지 못할 거고 그렇게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모를까? 한 달란트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이 한 문화의 비유는 그 변명을 할 여지가 없죠. 나도 똑같이 남들처럼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겨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든 사람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죠.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대단합니다.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엄청난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는 시간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뭐 쉽게 해서 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별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게 받은 그 문화를 땅에 묻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것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열 문화로 다섯 문화로 늘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세상적으로 달란트, 소위 그게 탈란트 혹은 은사로 번역된 그 달란트가 상대적으로 내가 적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변명을 삼기보다는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는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열 문화로 혹은 다섯 문화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열 문화를 남겼을 때 주시는 은혜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문화로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페어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자기가 그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것이며 그 은사조차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골고루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냐라고 하는 말도 하곤 합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많은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고요. 하늘나라를 섬기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다. 쓸 때 인정받고요.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없다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공평하게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마음에 혹 있었사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받은 은혜를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서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열문화를 남긴 종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